역시 최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. 교수님, 어? 부원장님 오도 없이 계속 진행시키셔도 될까요? 되게 해야지. 나 장준혁 교수 방에 좀 다녀올게. 뭐 하고 있던 중인가? 아, 예. 내일 컨퍼런스 때문에 교수님하고 상의 중이었습니다. 그렇지 않아도 최 교수, 내일 말이야. 내 대신 오전 컨퍼런스 좀 하지. 교수에게 좀 길어질 것 같아서. 아, 네. 예, 수고들 해. 예, 들어가십시오. 아, 참, 최 교수 말한 그 췌장염 환자 말이야. 오전에 치료 받고 가셨는데요. 그리고 통원 치료 정도면 되는 환자니까 괜한 신경도 쓰지 마라. 수고해. 들어가십시오. 죄송해요. 다음부터 그러지 마. 이 약 드시고 어제처럼 또 속 쓰리시면 다시 말씀하세요. 왜 그러세요? 어디 안 좋으세요? 뭐가 문제인지 알고나 약을 먹어야죠. 마침 오시네. 선생님, 저 어디가 나쁩니까? 아, 예. 저 그게 아직... 아직 변명이 안 나왔습니까? 예, 그 CT 검사에도 췌장 쪽에 의심은 되는데요. 그게 눈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서 괜찮으시면 시험 절개를 했으면 하는데. 시험 절개? 그럼 수술이요? 네. 이제 하다하다 열어보자고요? 그럼 처음부터 배부터 째자고 그러지. 왜 이 검사 저 검사 다 해놓고 사람 진을 다 빼요, 빼기를. 뭐 이런 데가 다 있어, 정말. 네, 어머니, 그 병에 따라서 검사만으로 다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리고 수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겁내실 게 아니고요. 그 확실한 1차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겨우 1cm 조금 넘을 것 같은데? 췌장암인 것 같네. 보기 드문 케이스야. 지금 상황에선 시험 절개가 최선이겠지. 야, 최 선생한테 놀랐는데. 실력은 알지만 이런 걸 잡아낸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. 이 환자는 운이 좋았네. 최 선생 같은 의사 만나서. 췌장염으로 진단됐다는 선생한테 한수 가르쳐줘. 혼자만 독주하지 말고.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. 다음은 장 선생이 해줬으면 좋겠는데. 안 맡긴다고 하면 섭섭했지. 근데 누구 처지냐? 부원장님. 부원장? 지금 부원장 환자를 최 선생이 움직이는 거였어? 췌장염이라고 다른 말로 못 꺼내게. 그래서 소신으로 밀어붙였다 그거야? 필요한 조치 한 건데 뭐. 괜히 일선 건드려봐야 서로 피곤해. 손 떼자. 지금 그 말 수술 못하겠다는 거야?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. 왜? 장준영 네 앞날에 해라도 될까 싶어서. 넌 아닐 것 같아? 소신으로 덤비다 내몰리면 너 그 좋아하는 연구는 어디서 할래? 장비 하나 갖춰놓기 힘든 병원으로 가게 되면 네가 그걸 견딜 것 같아? 정확한 진단보다 교수 권력이 강한 곳이 대학병원의 현실이고 인정하기 싫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야. 너 겨우 이 정도였니? 나만 피열한 인간들 몰지 마. 들여다보면 너나 나나 죽을 임다에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건 똑같아. 야, 장준혁! 환자 목숨이 달렸어. 최도영, 내 목숨도 달렸어. 바이오빌리티가 90% 이상이에요. 좀 이따 볼게.
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? 미란? 잠들었어. 유치원에서 윗몸 일으키기 시합했다고 피곤하대. 그래? 당신 무슨 일 있었어? 어? 뭐라고 했어? 밥 먹기 씻으라고. 왜 그러는지 묻지 마. 당신 보기에도 내가 좀 낚인 사람인가? 아니라고는 못하겠는데? 대신 책임감은 강한 사람이잖아, 당신. 그렇지도 않아. 아니긴. 환자이라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것만 고민하면서.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싶은데 현실은 자꾸 아니라고 하네. 당신 몰랐구나. 당신 원래 현실이하고 잘 맞는 타입 아니야. 나하고나 잘 맞지.